요즘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1인 미디어 시대라 불릴 만큼 다양한 콘텐츠가 쏟아지고 있는데, 이중 단연 눈에 띄는 건 이른바 직장인 유튜버입니다. 회사 생활 노하우에서부터 취미 생활까지 소재도 각양각색이에요. 최근엔 연예인들도 속속 대열에 합류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개그맨 강유미 씨는 자신의 일상을 담은 브이로그 영상을 꾸준히 올리고 있으며, 배우 신세경 씨도 반려견과의 일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일반인들도 쉽게 도전할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직장인 유튜버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에요. 하지만 무턱대고 덤볐다가는 낭패보기 십상입니다. 우선 구독자 확보가 쉽지 않아요. 보통 조회수 1000회당 광고 수익이 약 5천 원 정도라고 하는데, 인기 유튜버라면 모를까 평범한 직장인에게는 은근 생심입니다. 또 주의해야 할 점은 저작권 문제예요. 무심코 올린 동영상이 자칫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출처를 밝히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신경을 써야 해요. 얼굴이 노출되기 때문에 악성 댓글에 시달릴 확률이 높습니다. 이럴 땐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게 상책입니다. 일일이 대응하면 스트레스만 쌓일 뿐이에요. 여러분, 유튜브 이런 미디어 도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